네, 오토노머스 A2G가 이번에 디파 2023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셔틀입니다. 지금 보면 이제 전기차 플랫폼 자체를 직접 개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입니다. 네, 센서들도 이제 쭉 붙어 있죠. 그리고 저 뭐 미드 셔틀 해서 한 중간 정도 크기의 뭐 자율주행 셔틀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뭐 자율주행 레벨 4 정도를 지향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운전석이 없습니다. 그죠? 운전석이 없고 내부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이제 강조한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토노스 A2G의 자율주행 셔틀 MS였습니다.